안녕하세요. 안도수산입니다. 저희가 경매받은 정말 엄청나게 큰 참조기입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한번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한 마리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10kg 박스에 정말 이렇게 꽉 찹니다. 그래서 비교해보시고 안강망대에서 조업한 참조기입니다. 맛있는 이런 노란 참조기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완도산에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수산입니다. 저희가 오늘 싱싱한 먹갈치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보고 계신 갈치는 중대갈치고요. 굉장히 사이즈가 좋은 걸로 저희가 경매를 받았습니다. 사이즈 더 좋은 중대갈치고요. 저희가 오늘 좋은 먹갈치도 저희가 경매를 받았습니다. 사이즈 좋은 먹갈치고요. 사이즈 더 좋은 먹갈치하고 보다 약간 더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금액적으로 경매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희가 오늘 파갈치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파갈치 특성상 이렇게 창이 터져 있고요. 그리고 상처가 나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깨끗하게 손질하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갈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오늘 중갈치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중대보다는 작지만 이 저희가 중갈치도 사이즈 좋은 걸로 경매를 받았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들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 갈치가 판정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종류별로 다 경매를 받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잘해서 포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날씨 추우니까 독감 조심하시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수산입니다. 저희가 오늘 굉장히 큰 왕특제 가미갈치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큰 거, 크고 두꺼운 걸 원하시면 오늘 가미 특대 먹갈치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고 싱싱한 걸로 안강망대에서 조업한 걸로 경매를 받았고요. 저희가 오늘 왕특대 산미갈치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큰 갈치 하나로 선물하셔도 좋고요. 맛있는 먹갈치, 마리갈치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갈치가 많이 나올 때 마리갈치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완도수산을 연락주시면 잘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수산입니다. 저희가 오늘 싱싱한 30미 병어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병어가 굉장히 지금 좋은 걸로 저희가 경매를 받았고요. 살도 단단하고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병어찜이나 병어 칼칼하게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20미 통치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지리탕이라든지 아니면 살짝 구워드시거나 쪄드셔도 정말 맛있는 생선입니다. 귀한 생선이고요. 맛있는 병어하고 통치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완도선에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연산 금태도 판매합니다. 보시다시피 금태는 굉장히 귀한 생선이고요. 너무나 맛있는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수산입니다. 저희가 오늘 싱싱한 부산 강고등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거 작업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맛있는 강고등어고요. 드셔보신 분들 엄청 많이 기다리셨는데 사이즈가 특대 사이즈입니다. 35cm 전후에 정말 큰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통통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굉장히 싱싱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주문 주셔야 되고요. 수량이 많이 없습니다. 미리 예약해주셨던 분들 위주로 먼저 보내드리고요. 연락주시면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수산입니다. 저희가 오늘 젓갈 담으실 수 있는 풀치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풀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장 시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고요. 이렇게 많은 갈치가 있기 때문에 창이 터져서 갈 수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